자, 우리 기준님아, 아이고야, 어떻게 살았노? 우에 사노? 이래. 내가 살아가면서 일부 종사들 못해요. 근데 내 남자가 없어. 남자는 많은데 내 남자가 없고, 살아가면서도 내가, 내 혼자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고,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펑펑 갖다 줘가지고, 내가 마음 편하게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,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팔자는 못 된다. 네, 그렇게 살았어요. 그지? 그러다 보니 내가 막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큰 돈은 못 번다마는 내가 그래도 내 마음 편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야. 네. 내 마음 편하고 싶어서. 근데 내가 마음의 변화 변사도 많고. 내가 근데 희한하게 엄마는 이혼했지? 네. 응. 일부 종사를 못해서 내가 남자가 많아야 돼. 이 결혼을 안, 이혼을 안 하고 내가 살고 있었어도. 남자가 들어오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한테 남자들이 들어와. 나 좋다는 남자가 생기고 근데 다 멀쩡하고 돈이라도 좀 많으면 내가 좀 어떻게라도 마음이라도 좀 한번 턱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잡을 텐데 돈이 없어. 없는 사람이 자꾸 와.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참 힘든 게 많았어.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.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몸도 많이 힘들었고 내가 죄책감으로 자책감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기주야. 네. 내 새끼들한테 좀 못해줘서 미안하고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네. 나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었나 그쵸. 싶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그냥 애들 아빠로만 보고 살 걸 그랬나라는 자책감이 많아. 미안하죠, 애들한테. 그때 애들 팔자. 근데 맨날 두 부부가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것도 애들한테는 좋지 않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내가 남자를 이 남자 저 남자가 되게 많았어, 남자가. 그치? 근데 남자가 많았는데 엄마 지금도 남자가 하나 있어. 둘은 있어 보인다.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닥 그렇게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 주고 있는 사람은 근데 내 거가 아니야. 네. 내 거가 아닌데 자꾸 욕심이 나.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이 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생겨서 이거 아닌가 아닌가 내가 이제 이 사람 그만 만나야 되나 싶다가도 또 생각이 나고 남의 가정을 깰 거야?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그럼 안 만나야지. 그쵸. 알고 만났잖아. 네. 처음부터. 네. 시작할 때부터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 가정 깨고 싶으면 말이 안 맞지 그지? 그냥 시작도 안 했어야지. 그냥 그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. 아니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끊었어야지 그럼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. 그 벌을 어떡하려고. 이 남자도 그 가정에서도 충실하지 않다 소리는 안 나온다. 그 가정에 가서도 잘하는 남자고 이 사람 자체가 잘하는 사람이다.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들 때 금전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토닥토닥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가 그게 고마워서 그게 끌려서 그 내 걸 뭘 잘 부탁을 들어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아 이러면 알아주는 뭐가 쿵짝쿵짝이 참 잘 맞는 사람이란다. 그러다 보니 내가 놓치를 못해. 아닌 걸 알면서도 포기를 못하고 이렇게 끊어보려고도 했어요. 끊어보려고도 했고 했는데 그쪽에서 또 연락 오고 하면 또 끊어보려고 해서 그 사람이 연락이 오면 끊어야지. 그지? 그 사람을 끊어야 내가 다음에 들어오는 내 남자를 만날 거 아니니.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내 남자를 못 만나.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주변에 항상 남자가 있었고 이혼 후에도 내가 혼자 살아 혼자 막 자식을 키우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다 소리는 안 나오셔. 이 남자랑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가 생기고
내가 막 송혜교처럼 이쁜 건 아니지만 남자가 많다. 아, 그래요? 그런다고 내가 뭐 남자들한테 흘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묘한 매력이 있다. 도화살이라 그러죠? 그러다 보니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마음만 결정을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. 아, 네. 근데 내가 땡기지 않고 맞아. 내가 안 끌리니까 아니야 아니야 자꾸 치다가 정말 정작 내 거가 안 될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마음이 가고 있어. 정리하세요. 남의 가정 깨지 말고 그 벌은 내가 받든지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들한테로 갑니다. 내 자식이 되게 소중하신 분이고 맞아. 내 자식 위해서 내가 지금 아둥바둥 열심히 일을 하고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가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. 근데 그 자식들한테 내가 좋은 건 못 해주더라도 내가 지은 제업으로 벌전을 받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. 아셨죠? 정리하세요. 하시고 나면은 1년 반 후에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내 남자가 들어옵니다. 이 9수 고비 잘 넘기세요. 9수 고비 잘 넘기시고 나면 내가 지금 현재 금전으로도 어렵다고 하지만 금전도 조금은 있는 남자가 내 마음도 알아주는 남자가 들어옵니다.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남자랑 질질질 끌고 가고 나면 그 남자가 들어올 때 못 봅니다. 쉽게 두 분이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.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. 내가 헤어지려고 해봤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연락 오면 내 마음이 또 동하고 연락 오면 또 내 마음이 동하고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좋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래 우리 할머니 지금. 응?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엄마한테 되지 말아야지. 그잖아. 내가 내 자식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돼야지. 저. 손가락질 받는 엄마가 아니라. 그렇다면 정리하세요. 두 달은 걸릴 거예요. 아 정리되는데 마음 먹고. 그 사람이 연락 와도 기준님이 끊으셔야 돼요. 아셨죠?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그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? 네.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서. 가정 있는데 굳이 그 가정 깰 마음 없다며. 네, 저는 깰 마음은. 그렇다면 정리를 하세요.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잖아. 만나서 좋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죄짓는 기분이고 미안하고. 그렇죠.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대방 그쪽으로 보면 그렇다면은 정리를 하셔야죠. 내가 마음을 먹고 독하게 정리를 하셔야 정리가 되는 게 이 두 분이세요. 내가 마음 먹어야 돼. 남자분은 못 나요. 왜 못 나가요? 우리 기준님이 좋으니까 못 나겠죠. 남자분이 그 가정에 가서도 충실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. 우리 기준님도 그 남자분한테 내 마음 힘든 거, 그 남자가 힘든 걸 참 잘 알아주고 토닥토닥이 있어요, 우리 기준님이.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못 헤어지는 거야. 서로가 위로를 받고 있어서. 서로 금전이나 정말 뭐 불타는 사랑이라면 불타는 사랑은 금방 시들면 꺼지는데. 두 분은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정말 어떠한 부분 서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못 헤어지고 계시는 거야.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. 그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 몸만 갔다면 또 틀려. 그죠? 근데 위로를 할 거면 정말 말로 위로 좋은 사람이라면 서로 정말 오래 가고 싶었다면 몸은 썩지 말았어야지. 그죠? 근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 내가 놓으셔야 돼요. 아닌 건 아닌 거야. 남의 걸 탐해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. 아셨죠? 정리하세요. 숙제 받으셨어요. 그죠? 그러게요.
정리하시고 자식들한테 떳떳해야지. 그리고 1년 반에서 2년 후 사이, 2년 사이에 남자가 들어오니 내가 아니다 만다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커트를 치잖아. 그러니 지금은 열으라고. 열어야지, 놔야지 그 사람을 받을 거 아니야. 오는 사람이 눈에 보일 거 아니야. 지금 그 사람만 보이는데. 아셨죠?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요.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애들 아빠가 다시 합치잔소리는 생각은 안 할까요? 네. 안 해요? 두 분이 너무 부딪혀요. 너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너무 많아. 두 분이 그런다고 뭐 죽고 못 산다도 아니고 그런다고 왼수도 아니야. 맞아요. 그냥 정말 애정이 식었다는 말밖에.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는. 이해되시죠? 그런다고 둘이 그냥 밋밋하게 살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. 맞아. 무엇을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 서로가. 요것만 좀 이해해 주지, 요것만 좀 이해해 주지 하다 보니 두 분이 계속 싸우고 티격이 나고 두 분이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계셨잖아. 그걸 자녀분들은 모를까? 그죠? 알았더라고요. 큰애, 큰애.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왜 부모들이 생각을 못하고 당장 내 것만 생각을 하셨냐는 거야. 그렇다면 그게 싫어서 그가 미안해서 났다면 지금은 내가 혼자서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키웠다라는 건 보여주되 내가 누군가만 연애는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들켰을 때도 엄마 힘들 때 이랬던 사람이 애들이 이해 못할 아이들은 아니야. 그렇지만 지금의 이 사람은 내가 들켰을 때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상황이 되겠죠. 정리하세요. 아셨죠? 또 궁금한 거. 애들 아빠가 지금 양육비조로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주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불안하거든요. 지금까지는 좀 잘 줬어요. 어떻게 해서든 주실 거예요, 그분은. 아, 그래요? 그분도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. 이걸 안 주면 내가 내 새끼를 못 본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양육비를 마련해서 주십니다. 그러니 돈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. 네, 그래서 양육비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게 좀 불안했거든요. 양육비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내가 이제는 남의 일을 다니더라도 찌끔찌끔이 아니라 뭔가 손에 기술을 배워서라도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셔야 돼요.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막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핑계야. 아무리 어려도 엄마들이 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다고 다 하잖아. 젖 먹는 갓난뱅이 아니잖아. 그렇다면 엄마가 뭔가라도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지나면 그 아이가 크고 나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머리도 안 따라간다. 손에 손도 더뎌진다. 그러면 갈 수 있는 곳도 없다. 지금부터라도 내가 준비를 해서 그래도 그 기술을 배워서 내가 내 거라도 할라 치면 그래도 1, 2년은 배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는 하셔야죠.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저한테 좀 손으로 하는 음식 같은 걸 하든 음식 같은 거 내가 사람을 만나서 하는 판매 같은 거 그런 쪽으로 가시면 내가 사람 만나서 말을 참 교묘하게 잘하세요. 영업했었거든요. 그렇구나. 그러다 보니 내가 말을 되게 맛깔나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좀 끌리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내 거 가게를 해서 내 거를 판매를 하시든 빵이나 뭐 요새 뭐 요렇게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. 뭐 네. 그런 걸 하셔도 되고. 근데 내가 지금 금전이 많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네, 아니다. 지금은 그래. 뭐를 차리거나 뭐 이렇게 할 상황. 그래서 많잖아요. 조금 배우면서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으니 내가 스스로 조금은 노력을 해보세요. 너무 거기에 목매달고 계시지 마시고.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 뭐 병원 갈 일도 많고 학교 문제도 그렇고 빠져야 될 일이 많아서 정규직은 못 들어가고 해서 일당 일용직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파트타임 같은 것도 네. 기술 배우는 데 가서 내가 배워서라도 하시면 그게 더 나중에는 남는 일일 텐데 지금 가시는 일에서 그렇게 내가 뭔가 남아서 뭐 기술이 남고 그렇게 지금 그런 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, 그런 걸 시작을 해보시라고. 그러다 보면 내가
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년, 2년 안에 들어오는 남자분하고 내가 뭔가 조금 맞다 보면 내가 가게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남자가 들어올 거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내가 누군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. 그냥 저는 이 사람을 만났던 거는 그래요. 뭐 가정을 깨고 싶 내 사람이 되죠. 이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애들 아빠랑 헤어졌으니까 뭐 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. 근데 남자는 많았는데. 근데 이제 제가 뭐 결혼 생활하면서도 뭐 제가 끊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뭐 끊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. 네 가정 안 깨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단지 그냥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가 있는 데 살다 보니까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스물스물 욕심이 올라오잖아. 그러니까 뭐 그 욕심이 없으면 괜찮아. 그거는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다잡고 하면서 그냥 그러는 상태고 그냥 이 상태 그냥 더 욕심이 올라와요. 아 시간이 지나면 네. 좀 더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나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욕심이 올라오신다고.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이니까 네. 제가 아직은 그래서 그런 욕심이 올라오다 보면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도 흔들릴 위기가 올 거고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한테서도 내가 지금 원래 안에 망신수도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 내가 그거는 정리를 하세요. 아닌 건 아닌 거야. 아셨죠?